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가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던 날이었죠.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먼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훈장 받았는데 이 브룩스 사령관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 사절까지 제창하는데 이 브룩스 사령관이 열심히 따라 불렀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대한 경례.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싶네요. 브룩스 사령관의 애국가 제창, 한국어 실력 정말 놀랄만합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위원, 브룩스 네. 사령관의 한국어 실력이 좀 뛰어난 편인가요? 뭐 상당히 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브룩스 사령관이 이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된 것은 20년 전에 주한미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때 카투사, 우리 한국근명사에게 한국어로 배워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구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리고 주한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우리 정부로부터 이렇게 훈장을 받은 것은 이게 사상 최초고요. 예, 지금 훈장 받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 저 장면 나오죠. 그리고 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한미연합 사령관이 참석한 것이 지난 2007년 이래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고 또 최초로 훈장 받아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직 중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을 준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한미동맹, 그동안도 중요하게 생각도 했지만 지금 이제 북핵위기 상황에서 이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새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미동맹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이것을 대통령은 좀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사령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빈센트 사령관이 그 브룩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게 큰 명예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 훈장은 한미 동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군인이지만 상당히 외교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이 브룩스 사령관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니퍼트 대사도 그렇고 니퍼트 대사도 뭐 한국 사랑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들도 한국 이름을 짓고 뭐 최근에도 한국의 좋아하는 야구팀 응원하기 위해서 뭐 야구 경기를 보는 장면도 보도가 됐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국의 원 군 사령관이긴 하지만 외교적인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원활해질 것이고 그리고 한미동맹도 좀 굳건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떤 환영사를 하는 그런 걸 더 나가서 애국가를 1절도 아니고 4절까지 또박또박 부른다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4절 가사를 다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그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군 사령관이 저렇게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는 모습을 보면 저 브룩스 사령관은 단순한 사령관을 넘어서 어떤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변호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앞서절만 한번 해보시죠.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2절. 남산이의 저소나무. 예. 남산이의 저소나무. 저소나무. 그다음에 갑자기 3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이 아닙니까? 예. 4절은.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부르라고 하니까 좀 당황해서 좀 예, 틀린 부분이 얼마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대단한지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 변호사 잘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보통 청와대에서 임명장 줄 때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부분 이 정부 들어가지고 좀 달라진 임명장 수여 풍경 중에 하나가 항상 부인을 같이 대동해서 부인에게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도 배우자를 대동하는 어떤 모습들은 있었는데 배우자에게까지 꽃다발을 주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배우자에게도 꽃다발을 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훈장을 수여할 때도 배우자를 대동하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업무를 잘해서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은 집에서 배우자인 부인이 내조를 잘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밑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저렇게 배우자에게까지 꽃다발을 수여하는 저런 장면들은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훈장을 수여할 때 배우자도 옆에 함께 서서 꽃다발을 수여한다. 사실 그동안 국군의 날 기념식이나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거나 이럴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있는 그런 장면이죠. 청와대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꽃다발을 전해도 상당히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좀 딱딱할 수 있는 이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저런 장면을 연출하니까 뭔가 안보에 있어서 어떤 가족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여러모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800톤급 김좌진함을 시찰한 다음에 4400톤급 문무대왕함에 올라서 승조원들과 점심 식사 함께했습니다. 비빔밥 먹는 장면 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군대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상 군 장병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바깥에 애인 두고 온 사람들 없습니까? 예, 저는 연애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수부대로 끌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때는 공수부대는 병상 얼마 없었고 이제 직업군인인 하사, 중사, 상사 이랬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휴가 나올 때는 제발 같이 나오라고 해놓고 조인트까지 말아라 제발 좀 우리 뺑뺑이 돌리지 말아라 그래갖고 갔더니 그래서 잘 보이려고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불렀다니까요. 이런 게 생각나는 거 보면 또 바깥에 있는 애인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좋은 생활 꼭 건강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이요. 제가 그 입대할 때 훈련소 문 앞까지 갇혀오고 또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부대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예, 보기 좋습니다. 고무신을 꺾어 신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군 복무 기간 기다려주고 제대하는 날은 꽃다발 들고 찾아왔다. 뭐 아름다운 연애담이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연애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이죠.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2012년에 발간했던 그 책에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뭐 대선 기간 내내 대후보와 후보 부인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회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뭐 안개꽃 한 다발을 뭐 선물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군대에 갔을 때 면회관 얘기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되고 아 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저
그 강화도에 있는 처갓집으로 뭐 인사를 가는 그런 얘기들이 항상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군부대까지 가서 본인들의 과거 있었던 연애담을 얘기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아무런 권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군인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고,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저런 친근한 모습들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는 데는 저는 굉장한 도움이 좀 된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자막에 고무신 시절이라고 나갔는데, 고무신은 군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놓고 기다리는 그런 여성분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무대왕암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식사를 했던 이발병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발병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한번 사진을 같이 한번 찍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이발병으로서 평생 간직하겠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발병. 저게 이제 장연우 일병이에요. 근데 문무대왕함의 이발병인데, 뭐 지금 굉장히 잘생겼다고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출신입니까? 예. 배우 출신은 아니겠죠. 장연우 네, 일병입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 이발 한번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건 안 될 테니까 사진 한번 찍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당장 찍자 해서 저렇게 혼자서 찍는. 어떻게 보면 영예를 아는 거죠. 아, 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저 이발병 얘기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지금,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지금 아까 저게 그 얘기 같아요. 내용입니까? 예, 네. 한번 찍게 해달라. 그러면 이발병으로서 열심히 군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예,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금언이 있지만 용감한 장병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같이 사진 찍고, 요즘 신세대 병사다운 모습이네요. 그 신세대 병사다운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랑 영부인이 어떤 행사를 갔을 때 굉장히 좀 소탈하고 스스럼 없이 국민들한테 다가갔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용기 있는 장병이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부부 내외가 좀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면 저렇게 손 들고 사진 좀 찍게 해주십시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워낙 그동안 모든 행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런 소탈하고 국민들하고 다가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제지 없이, 꺼리낌 없이 손 들고 사진 한 장 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화면 오른쪽 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안경 쓴 병사. 안경 쓴 병사가 뭐라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할지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SNS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근데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연애담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해서 또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이제 치킨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치킨 230마리를 이제 선물했는데 그 브랜드가 꼬봉이 치킨이라는 겁니다. 이게 8,900원짜리 반값 치킨에서 좀 유명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아, 그 브랜드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겠죠? 이거 예. 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서민들이 그 서민 치킨이라고 칭송받는 치킨인데 지난번에 그 저 닭고기 값이 막 올랐을 때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다 값을 올렸을 때 저 치킨만 6월 한 달 정도에서 10% 정도 또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미지가 좋은 치킨인데 마침 이번에 그 해군 장병 방문할 때 저렇게 저 치킨을 저 주문했군요. 예, 착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는 기업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착한 기업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 부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특수비행 시범 이걸 보면서 김정숙 여사가 찬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블랙 이글스의 다이아몬드 대원입니다. 조종사들의 높은 기량과 알바트로스 대형입니다. 선진 강군의 일원으로서 그 어떠한 적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태극 문양 위로 블랙 이글스 비행 시범단이 쫙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영부인의 반응도 재밌고 문재인 대통령 특전사 출신이니까 감회도 새로울 것 같았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옛날 특전 시절에 어땠던 거. 그리고 저걸 보면서 문 대통령도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의 저 소녀 같은 아주 순수한 그 감탄의 어떤 그 몸짓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예, 김정숙 여사의 별명이 유쾌한 정숙씨인가요? 예, 그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렇게 옆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만약에 연출을 하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박수라든지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께 무릎을 탁 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대통령의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무릎을 치는 부인의 어떤 장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런 유쾌한 모습들, 저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리던 영부인상이 아니었을까 싶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저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제가 더 무리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장가 제일 잘 간 사람 꼽으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꼽겠습니다. 장가를 잘 간 정치인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주라고 하는 표현 쓰시면. 네. 예. 아, 그래 전 주관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